기도하시는 아버지 믿습니다. 주님, 우리 삶에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풍성해지는 삶 되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네, 일주일 동안 주님은 저에게 요셉을 보게 하시고 인내하라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번 한 주는 묵상하는 한 주였습니다. 요셉을 보게 하신 것은 이제 제 상황이 많이 답답하다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 뭐 이제 막 주위에서 들려오는 소리들과 또 집안에서 이런 저런 막 얘기를 들으면서 진짜 막 가슴이 많이 답답했었거든요. 근데 성경 중에서 이제 요셉을 그냥 갑자기 묵상하게 됐어요. 요셉이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는데 이제 노예로 팔려고 막 그랬잖아요. 노예로 팔려고 감옥에도 몇 년 동안 썼고 이렇게 하다가 우여곡절 끝에 겨우 이렇게 이제 됐는데 그게 제가 어디서 그럴 수 있었나 생각을 해봤었거든요. 근데 하느님이 이제 요셉이 계속 인내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걸 계속 일주일 동안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말씀 중에 목사님이 이제 하신 건데 제가 그 인내가 어디서 나올까를 생각했었거든요. 도대체 그냥 하느님께서 이 사람을 이제 택했기 때문에 됐다라고 생각을 처음에 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요셉이 확신을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뿌리가 요셉이 하나님한테 분명히 있었고 또 이제 나중에 세우실 것을 요셉은 자기가 믿고 있었다고 제가 갑자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거를 제 삶에 좀 적용해야겠다고 많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내를 이제 요셉이 성공했듯이 저도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이 있으니까 그런 거 가지고 지금 상황이 좀 마음으로 그래도 뿌리를 이제 하나님한테 두고 또 인내해야겠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우실 것을 확신하면서 나아가겠다고 다시 한번 더 오늘 말씀드리면서 생각했고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은 그런 묵상을 통해서 또 오늘 내 같은 생각들이 그런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다가오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한 주간 주님은 나에게 승리를 보게 하셨다. 한 주간 주님은 나에게 기회라는 음성을 듣게 하셨다. 한 주간의 사역은 허지입니다. 제가 요즘에 되게 생각이 많았던 말이에요. 이제 고2가 되니까 이제 하고 싶은 것들이 찾아야 되고 학업에 대해서도 이제 걱정이 되고 그 2년 뒤에 이제 성인이라는 것에 대한 이제 불안감과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저 원래 이런 두려움과 불안감이 있어도 진짜 잠은 항상 일찍 잤던 것 같아요. 항상 늦어도 1시 이전에 잤는데 요즘은 진짜 잠이 더 안 오는 거예요, 밤에. 맨날 2시, 4시 사이에 자고. 그래서 침대에 누우면 맨날 그런 생각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잠도 잘 안 오고. 그러니까 계속, 근데 학교를 가니까 또 일찍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잠이 부족하니까 신경이 곤두서 있고 그랬던 것 같은데. 수업 시간에 이제 이걸 했단 말이에요. 스트레스 검사 이런 거 했는데 제가 원래는 정상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무슨 치료 전 단계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것도 막 짜증나는 거야. 내가 왜 정상인데 나 왜 이렇게 나온 거지 이러고. 그래서 계속 한 주간은 되게 신경이 곤두서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그러다가 이번 주에 어떤 노래를 들었는데 그 노래 가사 중에 막 기회라는 거 원래 위기 때 온다고 막 그런 게 있었어요. 그 노래 가사가 귀에 딱 꽂히면서 딴 사람이 봤을 때는 솔직히 그런 게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저한테는 그게 별거 아닌 게 아니니까 어쨌든 위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 주님을 더 의지해야겠다고 느꼈고 오늘 설교를 듣는 대로 좀 더 커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동기 교열을 통해. 그래서 삶의 뿌리를 주님께 둬야겠다고 생각이 들었던 그런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일주일 동안 주님은 나에게 희망을 끈 엄마의 모습을 보게 하셨다. 일주일 동안 주님은 나에게 성기라는 음성을 듣게 하셨다. 일주일 동안은 즐거움이다. 이번 주 화요일 날 제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 축하를 받고 정말 즐거운 생일이었던 것 같은데 항상 저는 제 생일 때
그러니까 사실 전 생일 별로 즐거워하지 않았어요.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냥 내 생일은 그냥 365일 중에 하루일 뿐인 거고 굳이 그거를 챙겨야 되는 생각도 없었고 챙겨도 받고 싶은 생각도 솔직히 많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좀 뭔가 달랐던 것 같아요. 생일을 이렇게 생일 받고 생일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엄마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났어요. 우리 엄마가 날 낳아줬고 우리 엄마가 날 낳아줬으니까 내가 여기 있는 거고 이 많은 이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 건데 항상 엄마를 챙기지 못했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일이 화요일이었는데 수요일날 이제 엄마에게 처음으로 뭔가 학교에서 시키고 이런 게 아닌 처음으로 엄마에게 편지를 써서 얼마 되지 않은 얘기지만 드렸던 것 같아요. 엄마를 위해서 썼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드렸는데 진짜 얼마 안 되는 돈이거든요. 얼마 안 되는 돈인데 그 돈을 받고서 엄마 신발을 구매하셨어요. 신발을 사시고서 그걸로 그 일주일을 너무나 행복하게 사시는 거예요. 아, 보면 저만 보면 그렇게 해맑게 은주야 고맙다고 나 잘 신고 있다고 막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 일주일이 엄마가 되게 즐거워하는 모습 되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되게 많이 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우리 엄마도 이런 거 내가 챙겨줬더라면 내가 조금 더 많이 엄마에게 신경을 썼더라면 우리 엄마의 이런 모습을 참 많이 봤을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아, 조금 더 엄마에게 신경을 더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성기라는 용서함을 듣게 하신 건 목요일날 그 종교 시간이 있어요. 저희는 종교 시간인데 종교 시간이 이제 그 번호대로 돌아가면서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원래 제 번호가 아니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 학교 목사님께서 은주야 네가 해라 이렇게 되신 거예요. 번호가 바뀌면서 그래서 저는 이제 진짜 막 예정에도 없던 기도를 해야 되는데 당황을 한 거죠. 그러면서 찬송가 부르고 기도해야 되는데 찬송가 부르지도 않고 기도만 막 썼어요. 막 쓰면서 아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끝나기 그 노래 끝나기 거의 한 30초 전에 그 말이 딱 생각이 났어요. 섬겨라 그리고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딱 생각이 나면서 그걸 썼어요. 왜냐하면 우리 친구들 같이 섬기면서 사랑할 수 있는 밤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 물론 우리 반 친구들에게 하는 얘기도 있지만 저한테 했던 얘기였던 것 같아요. 항상 섬기라는 말은 알고 있고 섬겨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하지 않았거든요. 그럼 모르는 거잖아요. 하지 않은 건. 근데 항상 섬기려고 하지만 되지 않는 항상 제가 이렇게 막 나왔던 것 같아요. 막 하려고 해도 막 안 좋은 것들이 보이고 섬기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니까 항상 이렇게 섬기지 못하고 또 막 좌절하고 그랬는데 그 기도를 통해서 친구들한테도 그렇고 엄마한테도 많이 섬기려고 했더니 되게 그 하루가 되게 꽉 찼었던 것 같아요. 내가 먼저 뭔가 한다라는 것 자체도 되게 꽉 찬 하루였었고 또 요즘 들어 사실 별로 이렇게 뭘 해도 즐겁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또 싫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저 그랬어요. 항상 그 일주일이 그랬는데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사랑하니까 즐거운 하루가 되고 또 행복한 하루가 될 수 있어서 이번 한 주는 즐거움이라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주일간 주님은 나에게 엄마의 카톡을 보게 하셨다. 일주일간 주님은 나에게 기도하라 라는 말을 듣게 하셨다. 일주일 동안의 사역은 죄송합니다. 최근 들어서 엄마가 저한테 힌질이라는 말을 많이 하세요. 근데 자주 하셨는데 처음에는 제 나름대로 엄마한테 힘이 되고 싶었고 엄마가 나를 의지할 수 있게 도와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힘들 때 이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제 나름대로 위로의 카톡 막 이렇게 보냈단 말이에요. 막 카톡 보내고 그런데 그게 사실 주기적으로 반복되니까 슬슬 짜증이 나더라고요. 막 예전에는 엄마가 나한테 좀 의지했으면 좋겠고 너무 힘들어 보이니까 의지했으면 좋겠고 나랑 좀 더 많은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엄마가 나한테 의지를 하고 그런 얘기들을 하니까 제가 감당을 못하겠는 거예요.
굉장히 안 돼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었고, 그래서 더더욱 힘들었고 짜증이 났어요. 학원에서는 학원대로 스트레스 받고, 학교에서는 학교에서도 스트레스 받는데, 엄마는 나한테 힘들다고 의지를 하니까, 그게 너무 무겁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주에도 너무 힘들어서 이제, 막 학교에서도 그냥 앉아있고, 막 멍 때리면서 앉아있고 그러는데, 금요일날에 카톡이 왔더라고요, 오전에. 엄마 힘들다고, 힘 좀 달라고, 해달라고, 엄마한테. 그렇게 카톡이 왔는데, 그 카톡을 보자마자 나가버렸어요, 그 방을. 그 방을 나가버리고, 멍 때리고 있다가, 그냥 계속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갑자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결국에 그냥 학기에 카톡을 탈퇴했어요. 카톡을 탈퇴해버렸어요. 그리고서 그 막상 탈퇴를 하고 나니까 또 엄마한테 죄송하더라고요. 내가 조금만 힘들어도 엄마한테 조금 위로 한마디 해줄 수 있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카톡을 탈퇴해버린 거잖아요. 그게 또 엄마한테는 상처가 될 수 있는 문제고. 그래서 그냥 복잡하게 생각해, 복잡했던 것 같아요. 머릿속에 복잡하게 생각하고 있다가 문득 그냥 생각이 왔어요. 기도하라라는 그 말이 생각이 왔어요. 근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가족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거의 없더라고요. 기도를 해도 정말 그냥 형식적으로 우리 가족 건강하게 해달라고 그거 딱 하나만 기도하고 다른 거에 대해서는 저희 가족을 위해서 기도를 한 적이 없고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심지어 담임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한 적은 있어도 저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금요일날 금요 철야 때랑 그 집에 가서 그리고 토요일날에 기도를 했어요. 저희 가족을 위해서. 그때는 저희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하다가 그냥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좀 더 일찍 기도해줬으면 내가 좀 더 우리 가족을 위해서 좀 더 잘 기도해주고 그랬으면은 이렇게까지 우리 엄마가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 내가 너무 딸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해주는 것 같아서 죄송한 그런 마음도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 주 한 주간은 앞으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한 주였습니다. 한 주간 주님은 저에게 청소하는 저를 보게 하셨고 정리하는 저를 보게 하셨고 또 성령님의 이끌림을 듣게 하셨고 한 주간 사역은 정리 한 주간은 정리입니다. 일주일 동안 진짜 정리만 했어요. 게스트하우스 정리하고 다 꺼내갖고 다 갖다 버리고 막 냉장고 다 뒤집어 엎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거 치우고 교회 치우고 가게 치우고 막 치웠는데 원칙은 하나였어요. 앞으로 쓸 것 같은 것들, 그러니까 정리제되지 않은 것들은 아무리 좋은 것도 다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삶 속에서 부담이 될 때가 있어요. 치워야 되는데 개화도 치워야 되는데 치워야 되는데 안 치우니까 그게 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치우면서 하나님이 가볍게 하셨고 또 성령님의 이끌림은 금요 철야 때 이끌림이었잖아요. 맞군요.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요즘에 좀 많이 바뀌었잖아요. 잘 약간 다혈질적인데 제가 참고 하는 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간판 아저씨가 저한테 이과 깨물고 때리듯이 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전 같으면 그냥 화내고 말았을 일들 예전 같으면 그냥 내 순지대로 했을 것 같은 일들이 요즘은 제 마음대로 안 되는데 그거를 잘 못 느꼈는데 철야 때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나한테 얘기하는 대로 내가 어쩌면 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많이 느꼈고 어제 그 명균이랑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 했는데 내가 어느 순간에 확 바뀌는 게 아니고 내 인생에서 내가 하나하나씩 바뀌어가고 있는데 내가 그거를 그동안은 몰랐던 거고 이제 금요철야를 통해서 아 이게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 성령님의 터치를 받으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바뀔 수가 있구나 라고 많이 느꼈고
정리라고 마지막에 한 것은, 제가 이제 물건도 정리하고 생각도 정리하게 되면서 더 가벼워지고 더 많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설교를 듣기 전에 용기랑 새벽에 한 2시간 정도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그동안 느꼈던 거에 대해서. 근데 그게 뿌리에 대한 얘기고, 그런데 목사님이 똑같이 설교하시는 걸 보면서 성령님이 정리를 해주시니까 또 말씀을 한 번 더 정리를 해주시는 거라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내가 정리되는 삶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일주일을 살아야겠다고 하나님을 가르쳐 주셔서 정리라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주간 주님은 자극적인 사람들을 보게 하셨고, 내가 마음먹은 대로라는 말씀을 듣게 하셨고, 이번 한 주간은 영양제였습니다. 그래서 자극적인 사람들을 보게 하셨다는 건 저희 삶에 항상 있으시죠. 저희 비즈니스 선교팀을 맨날 보잖아요. 비즈니스 선교팀 맨날 보고 막 하는데, 학교를 다니면서 정말 우울했어요. 나 진짜 그렇지. 아니, 왜냐면 학교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교회가 아니다 보니까, 제가 하고 싶은 삶? 그니까, 제주 선교를 갔을 때 저희가 정말 행복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저희끼리 있어서, 은혜 받은 사람들끼리만 있고, 은혜로운 사람들끼리만 있으니까, 원하는 말만 듣고, 원하는 것만 보게 되고, 원하는 대로만 하게 되니까, 그 삶이 행복했던 건데, 다시 생활로 돌아와 보니까, 학교를 다니면서 듣는 말은 부정적인 말들이 다반사잖아요. 계속 취업 얘기하고, 공부 얘기하고, 가면 막 애들 막, 뭐하러 학교 다니냐, 하고, 전 학교를 잘, 막 얼굴 자주 비치는 것도 아니니까, 학과 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넌 학교 다니는데 연예인 같다. 왜 이렇게 바쁘냐. 이러는 거예요. 연예인 같냐 이러면서 하는데, 그래서 되게 평안했어요, 삶이. 막, 너무, 뭐라 해야 되지? 잔잔했다 해야 되나? 제가 뭘 하려 하는 것도 없었고, 배우려 하는 것도 없었고, 제가 초반에 왔을 때는 주위 사람들을 되게 많이 봤었거든요. 진짜 열심히 하는 게 막 보였어요. 막 하느님을 위해서 하니까 막 예뻐 보인다, 막 멋있다, 막 되게 자주 했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안 보는 거예요, 주위를. 하는데 이번 한 주간은 되게 많이 보였어요. 사모님도 항상 카톡 해주셨어요. 이번에 장사 어땠냐고 물어봐 주시고, 태연 오빠랑 돌아버님 맨날 그리고 저 수원 신청 9시 했는데 막 태연 오빠 와서 소스만도 입고 소스만도 입고 그런 거 보면서 진짜 열심히 맨날 소스만도 입고 맨날 메뉴 새롭게 되니까 너무 자극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빨리 소스 개발하고 빨리 새로워져야겠다 이러면서 막 준성 오빠한테 얘기했는데 막 긴 티 막 폼 받고 싶다고 하고 민지 언니 막 계속 뛰어다녔잖아요. 그거 하겠다고. 민지 언니도 어린데 계속 그 노력하는 모습 보면서 진짜 아무것도 안 하는데 모습이 너무 작아 보였어요. 이 공동체 생활 안에서 막 삼진 오빠 얼굴을 되게 못 보잖아요. 보는데 너무 피곤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다 열심히 하시니까 삼진오빠 제가 이과 생활을 막 들어보면 막 계속 숙제하시고 계속 근데 삼진오빠가 원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하면서 어느 순간 제가 똑같은 생활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막 뭘 하려고 딱 해도
마음이 이러니까 시작 하나 끝이 안 맺어지는 거예요. 막 옷을 청소를 하다가 그냥 이쪽 청소하면 이쪽 안 하니까 보이는 거 그대로 그렇고 공부도 이거 시작하다가 이거 한 번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이거 하나만 하니까 나 다시 똑같은 상태고 이러면서 근데 이거를 학교에서 계속 이렇게 주변 한 명에 휘둘리면 안 되는데 제가 휘둘리다가 여기 와서 노력하는 사람들 보면서 아 진짜 축복받았다 생각했어요. 자극적인 사람들 보니까 그래서 집에 가면 집에 가면 과제하고 자죠. 자는데 막 요즘엔 엄마 저녁밥을 항상 차려드려요. 차려드리고 가는데도 전에 안 했던 일을 하는데도 그냥 그런 거예요. 엄마 저녁밥 뭐 해줘야지 했는데 초반에 몇 번 했을 때 기쁜 마음이다가 하다 보니까 항상 축복 속에 하고 싶은데 그 편안한 생활에 식어졌어. 그 항상 축복받지 못하고 일상적인 느낌으로 가는 게 했는데 이게 또 내가 마음 먹은 대로 듣게 하셨다 했잖아요. 하면서 내가 너무 편안하게 생각하고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아무것도 아닌 특별한 일로 아무렇지 않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이 주위 사람들을 특별하게 보고 아 진짜 내가 삶에 축복이 있구나를 맨날 마음 먹고 하니까 다시 내가 새로워지는 것 같고 새로워지는 것 같고 아 내가 나는 교회에서 봤지만 주위에 제 사회 안에 사람들은 이 안에 있는 저를 보고 변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 사람들처럼 똑같이 활동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처럼 연예인이라는 소리 듣지 않고 더 열심히 바꿔주면서 계속 이렇게 오라 하면서 그 삶을 같이 나누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아니었지만 우리 사람들을 보는 영양제였던 한 주였습니다. 주님은 저에게 저를 보게 하셨고 일주일 동안 주님은 저에게 지지 말고 이겨라 라는 말을 듣게 하셨고 일주일 동안은 은지입니다. 은주가 얘기한 것처럼 저희는 이제 목요일날 이제 종교 시간이 있는데 특히 애들이 그때마다 졸아요. 다 이렇게 딱 보면 검은 머리들 막 이렇게 막 옷들도 입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업을 하시면서 이제 얘기를 하세요. 그때가 일어나야지 얘기를 하시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다가 애들 깼어요. 깨고 오면 또 자요. 목사님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포기하셔서 깨는 애들 갖고 수업을 하시는데 이제 수업이 끝나고 이제 청소 시간이 됐는데 한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아 종교 수업을 왜 들었는지 모르겠다고. 그 시간이 잠자는 데 피크 시간이라고 혼자만 잔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 듣고 아 조금 마음이 안 좋았어요. 아 그 아이들은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게 잘 수 있는데 저도 조금 졸리거든요. 이렇게 들으면은. 그러니까 이제 졸 때도 있고 그러는데, 목사님이 그러세요. 이제, 무슨 이제 교회에서 이제 자기도 예배를 듣다가, 이렇게 졸리시고, 이렇게 잠깐 졸으시네, 목사님도. 한 발을. 근데 목사님도 이렇게 졸으시는데, 이제 의지로, 이제 허벅지도 꾸짖으면서 이렇게 깨서 노력을 하신대요. 네, 목사님도 그러시는데 나는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의지라고 쓴 거는 목사님께 자기 의지가 중요하다고 깨어나는 의지가 중요하다고라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반 친구들을 위해 기도를 하고 이제 의지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던 한 주간이었습니다.